내 끝은 각자의 상처들은 각자의 인연으로 추억으로 만들어 잔잔한 상처들이 각자의 안녕하세요. 그립토 히트 형쌤입니다. 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가사 내용이네요. 네, 역시 문제는 타이밍이었지 뱃살 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고 저는 치킨을 먹어야겠네요. 자, 어서 코드부터 보실게요. 자, 첫 코드 G major 7입니다. 네, 약간 민망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서 1번 줄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주시면 G6. 네, 바로 이어서 A코드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A서스4코드. 자, 다음 F#-7. 네, 5번 줄은 막아주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나오는 F#-7의 11. 네, 역시 5번 줄은 그대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B-7.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B-7의 9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2코드. 자, 주법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곡은 기본적으로 셔플 리듬으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네, 다운업이 이렇게 일정하게 연주되는 리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운을 길게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인트로와 C파트의 연주부터 보시겠습니다. 리듬이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3 and 4 and. 자, 이번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 and 4 and. 자, 그리고 마지막 B-7 부분은 커팅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 연주 보여드릴게요. 3 and 4 and. 네, 그럼 커팅이 들어간 8마디와 들어가지 않는 8마디로 16마디 시범 보시겠습니다. 1, 2, 3, 4. 네, 이번엔 A파트 연주 보시겠습니다. 네, A에드 2코드를 연주하신 후에 멜로디 라인이 살짝 들어가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천천히 보실게요. 3, 4 1, 2, 3, 4. 1, 2, 3, 4. 자,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 B-7 부분은 인트로와 C파트 연주처럼 커팅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 들어주시고 알맞게 연주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서 B파트 보실게요. B파트는 간단한 스트럼 패턴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A 서스포 부분은 3연 음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다운, 다운, 업, 1, 2, 3, 1, 2, 3.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B 파트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네, 이런 식으로 D 파트도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E 파트 스트럼 패턴 보실게요. 네, 이번엔 두 마디 패턴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패턴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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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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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B-7 부분에서 첫 마디는 지금의 패턴을 연주해 주시다가 마지막 마디에서 인트로처럼 커팅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파트 8마디 보여드리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네, 지금까지 버스커버스커의 사랑은 타이밍을 배워봤습니다. 네, 역시 너무 정확하게 연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느낌대로 가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네, 그럼 즐겁게 연습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